200년 훨씬 넘은 국가민속문화재인 고택이 사고 위험을 고려하는 터파기공사로 지난 8일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진 기와를 걷어내고 석가리가 드러난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는 한마디로 완파 상태라고 말합니다. 청송 평산신시 판사공파 종택 별채로 보수공사가 지붕공사를 끝내는 등 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기단 터파기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기단석을 이제 분리를 해서 요거는 이제 전부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터파기를 들어간 겁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현장 책임자 없이 인부 혼자서 작업을 했는데 2016년 보수공사 중 터파기 공사를 하다 문집 판각이 붕괴된 세계유산인 경주 옥산서원의 사고를 빼다 박은 판박이 사고입니다. 기단 공사 위에 가지고 터파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터파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래 그 자갈 치사해놓고 그다음에 계단을 쌓고 이러는데 비가 엄청나게 너무 많이 와버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사고 이후 지금까지 무너져 내린 기어와 받치고 있던 산자를 걷어낸 데 이어 앞으로 연목과 기둥 등을 차례로 해체하고 다음 달까지 기초 적심과 집안에 대한 진해력 조사 등을 진행해 원인 규명과 복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단 붕괴의 원인이 뭔지, 보수공사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먼저 검증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죠. 옥산서원 사고에서는 보수업체는 영업정지, 공사 관계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된다면 문화재 보수가 문화재 파괴로 이어지는 사고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BC 정병훈입니다.